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교사 박지병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과학 꾸러미들을 함께 풀어볼까요? 짜잔! 오늘 풀어볼 과학 꾸러미는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둔 자기부상 열차가 보이시죠? 열차가 둥둥 떠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공부하고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기부상 열차란 자석의 힘을 이용해 열차를 선로 위에 띄어서 움직이는 열차로 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열차입니다. 그럼 열차를 선로 위에 띄우는 자석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석은 서로의 극에 따라서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두 자석 사이에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과 다른 극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두 힘을 이용하여 열차를 띄우고 움직이게 합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반발식과 흡인식이 있습니다. 반발식은 같은 극을 맞대어 청력을 발생시켜 열차를 띄우는 방법이며 흡인식은 다른 극을 맞대어 인력을 이용하여 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기부상 열차는 어떤 방법인지 만들면서 알아보세요. 또한 열차 이동 역시 자석의 극을 바꾸어 발생하는 인력과 청력으로 이동시키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럼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어 볼까요? 자기부상 열차를 완성했나요? 그럼 오늘 한 활동을 정리해 볼까요?
자석은 어떤 극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자석은 M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를 띄우게 했던 자석의 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자석 사이에는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과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만든 자기부상 열차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이용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과학구름이는 즐거우셨나요? 열차를 공중에 뜨게 만드는 자석의 힘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꾸러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기부상열차는 잘 움직이나요?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의 두 가지 힘 중 청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요. 청력이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석의 같은 극, 즉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을 재보면 그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하나의 힘은 인력이라고 해요. 이 힘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자석에서 서로 다른 극끼리 대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자석은 딱딱한 것만 있을까요? 선생님 옆에 있는 자석은 액체 자석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